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헬로 이슈 토크의 진행을 맡은 윤경민입니다. 영화 007의 제임스 본드로 유명한 배우 션 코네리, 그리고 유명 코미디언이면서 톡쇼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자니언. 이 두 사람 모두 노년에 치매로 고생을 하다가 생을 마감해서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의 치매 환자는 9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집 헬로이스 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자 오늘은 치매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의 저자 김웅철 매일경제TV 마케팅국장, 그리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 얘기 나누기 전에 전현미 기자가 브리핑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떤 병에 걸리는 걸 가장 두려워할까? 네, 각종 조사 결과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는 치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813만여 명 가운데 83만 명 가까이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0명 중 1명인 셈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치매 환자 수가 3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노인 인구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른 상황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치매를 앓는 노인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란 예측이 담겨 있습니다. 2040년에는 8명 중 1명이, 그리고 2060년에는 6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치매는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병입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미리 진단받고 빨리 예방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1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40년이 되면은 이제 제가 70대가 되는데 8명 중에 한 명이 치매 환자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물론 여기 두 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치매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기 증상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뇌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머리가 좀 나빠진 것 같다. 그러니까 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네. 흔한 것이 기억력이 되겠습니다. 자꾸 잊어버리신다든지 또 하나 중요한 능력이 언어 능력. 그러니까 말을 이해한다든가 글을 이해한다든지 네. 또 그거를 말로 표현하고 글을 쓴다든지 이런 모든 언어 능력이 조금씩 감소하시는 것 같다든지 또 아니면 계산 능력이라든지 또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진압력, 뭐 길을 잃는다든지 또 아니면 판단력이나 수행 능력, 이러한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시면 아 혹시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무조건 그럴 때는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뇌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고, 이렇게 머리를 나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감별 진단을 네. 받아보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방송에서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봤을 때 치매 환자들 유형이 좀 있던데, 어떤 분들은 아주 공격적이고 어떤 분들은 밤에 혹은 뭐 낮에도 혼자 배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배뇨장애라든가 배변장애 이런 분들 계신데 어떤 유형이 좀 의학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있나요? 네, 일단 치매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적인 능력의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도 같이 생기시기 때문에 감정 변화가 심하다던가 고집이 세지시거나 또 하면 공격적이 되신다든지 그런 이상 행동을 또 보이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침범되는 뇌 부위에 따라서 기억력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기능이 함께 감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요인, 교정 가능한 요인들은 빨리 찾아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퇴행성 변화는 우리가 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교정 가능한 원인이 있다면 빨리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증상 중에 하나 건망증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건망증은 뭐 젊은 사람들도 좀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가끔씩 깜빡깜빡 하는데 이 건망증이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 있지만 아주 크진 않겠고요. 건망증과 치매는 매우 다르겠는데 네. 하지만 치매의 초기 증상이 건망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망증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지속된다고 되게 되면 우리가 치매를 좀 의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단순 건망증만 가지고 또 지나치게 내가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닌가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는데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우리 신체적인 기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 증상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치매라는 게 한 번 걸리면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느 말이 맞나요?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치매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뇌에 영향을 주는 질병들 중에서는 우리가 교정 가능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신 경우에도 뇌 기능이 떨어지실 수가 있고 어떤 영양분이 결핍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감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어디 부딪혀서 뇌에 어떤 피가 고여 있어서 뇌 기능이 떨어지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치매가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교정 가능한 원인들을 찾아서 교정해 주시게 되면은 뇌 기능이 좋아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부르는 우리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치매는 아직 현재 많은 연구가 있지만 아직까지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어렵겠고 우리가 치료의 목표를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계산력이 좀 떨어지거나 판단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이렇게 부르게 된다면은 우리가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라든지 지지들을 통해서 이상 행동을 좀 도와드리고 또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좀 두뇌를 많이 쓰면은 치매가 예방이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던데 예방이 되는 겁니까? 네, 어떤 평상시 두뇌 활동의 기능을 유지해 주는 데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두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뇌라는 것도 우리 신체의 일부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뇌에는 많은 혈관들이 들어있고 또 많은 뇌세포와 거기서 나오는 신경 다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신체 운동 그리고 적절한 영양 섭취 또 스트레스 관리나 긍정적인 사고 이러한 모든 활동들 또 좋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만나고 사회활동을 유지하시는 이런 활동들이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계속 활동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혼자 방 안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사람들과도 만나고 사회활동도 하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우리 김웅철 국장께서는 일본 전문가시니까 일본은 뭐 우리는 국내에 90여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는데 일본은 훨씬 많죠. 아무래도 일본 고령화가 지금 이제 잡히는 통계로는 한 700만 명 되고요. 그렇게 많습니까? 2025년 뭐 2~3년 후에는 800만이 돼서 고령자 인구 중에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중에 20% 5명 중에 한 명은 치매라고 치매 보면 됩니다. 사실상 뭐 노인 대국이라고도 하는데 치매 대국이기도 하고 치매와 함께 사는 사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젊은 꼭 그 치매 환자 가족분들 주의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치매가 좀 익숙한 사회가 이미 됐고요. 아,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게 치매는 사실상 이제 뭐 박사님도 아시겠지만은 85세 이상 고령은 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초고령 인구들이 일본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치매 인구가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은 이 치매 인구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상황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뭐 배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또 가족 간의 어떤 살인 뭐 이런 것까지도 사건까지 발생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아, 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 치매 살인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뭐 일본의 대표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초고령 사회 한참 들어간 2005-6년 경에 치매로 이제 그 배회를 하는 90대 할아버지가 즉 배회를 하다가 열차에 이제 치여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열차 회사가 이 가족들한테 배우자와 이 장남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 같으면 반대일 것 같은데 이거를 배회 이 치매 환자를
철자를 잘 관리를 뭐 너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이 치어서 철도 이 수리 비용이나 뭐 이렇게 돼서 거의 뭐 한 8천만 원 정도의 보상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치매 환자들한테 자극을 주고 네. 네. 비판을 받으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뭐 1심, 2심, 3심에까지 가는 이게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고 처음에는 이제 그 철도회사 손을 들어줘요. 법원이 뭐, 네. 뭐 손해배상을 하라. 네. 그게 이제 가면서 그러면은 다 집에 감금 치매 환자들 감금해두라는 이야기냐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3심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그 잘 관리를 하는 걸 봤을 때는 그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각하를 내리는데 네. 그때 잘 관리를 했으니까 네. 각하 결정을 내린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잘 관리 안 하면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야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오히려 치매보험이 그때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예. 이런 문제도 이제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치매가 가족의 유대 관계까지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간병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뭐 동반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사건도 일본에서 간혹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일본에는 이제 그 간병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치매 환자 현상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책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 인구들이 이제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치매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자꾸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가장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일본은 치매가 없습니다. 치매가 없다는 게 네. 치매란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아, 2004년도에 용어. 일본 공식 문서에서는 치매를 용어를 이제 못 쓰게 했고요. 그 이유는 치매라는 단어를 뭐 한자를 찾아보시면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맺자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비하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식으로는 치매 이제 올바른 치매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없다고 그래서 용어를 이제 다른 용어로 대체하자고 그래서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2004년부터 이제 도입을 했고 지금은 뭐 이미 치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또 이런 식으로 용어의 선택, 용어가 이제 어떤 용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치매에 대한 인식의 그렇죠. 가장 큰 중요한 부분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용어 네. 선택 우리도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경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치매 환자를 다루는 우리 정책, 의료라든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뭐 좀 제언이랄까요?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치매는 어떤 그 치매 질병 하나만 우리가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 부분이 되겠고 또 개인 환자나 아니면 주변의 가족들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네. 어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많은 지지와 사회적인 정책들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정책 중에서 어떤 치매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돌봐드릴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치매 환자분들은 인지장애가 떨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질병 네. 심혈관계질이라든지 뭐 암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누가 좀 쉽게 잘 돌봐드리고 또 적절한 네. 시기에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주는 이렇게 옆에서 잘 좀 돌봐주시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가장 좋게 이제 주치의라든지 또 주치의와 함께 팀을 이루는 활동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때로는 방문도 하고 네. 도와드리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또 위에서의 어떤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밑에서의 어떤 정책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텐데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러한 분들을 통합적으로 돌봐드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가 좀 동기화되어 있고 그 지역사회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런 정책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적절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지도자 양성. 네, 네. 우리가 흔히 돌이켜보게 되면은 예전에 새마을운동 같은 네. 지역사회에서 이런 돌봄 운동들이 네.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노력들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특히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치매 걸릴까 봐 가장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질병보다도. 왜냐하면 이제 자기 본인의 컨트롤이 안 되는 기억을 잃어버린다든지 뭐 계산이 안 되다든지 생활에 굉장히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한테 폐를 많이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도 이제 더 많을 텐데 이런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지역사회에서의 노력, 기업의 노력, 정부의 노력, 지자체의 노력
있을 텐데 치매 카페가 있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와 함께하는 사회, 예. 뭐 이거를 위해서 이제 치매를 숨기지 말고 치매가 오픈하자. 아, 드러내라. 예,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치매 함께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하고 같은 네. 우리의 주변 지역 주변의 이야기로 이제 생각하자고 그래서 치매 카페를 각 시읍면에 세우도록 했어요. 네. 그게 지금 보면 한 전국에 한 8천 개 가량이 이제 생겨서 이 치매 카페라는 거는 치매 환자, 치매 가족 그리고 마을 주민들, 치매 전문가들이 서로 공유하고 치매를 이제 자기 일 같이 네. 생각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치매 카페고요. 네. 아니 애견 카페, 키즈 카페 이런 거는 우리는 있습니다만은 치매 카페는 없거든요. 일본은 이제 고령화가 앞서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치매 카페가 이제 뭐 지역의 마을 회관에서 한 귀퉁이에서 이제 카페를 열어서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요즘에 핫한 스타벅스 네. 이런 젊은이들 핫플레이스에도 치매 카페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같이 오픈한 어울리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치매에 대해서 올바른 그 정보를 좀 알아야 된다 해서 학생들이나 뭐 이런 어린이들한테도 교육을 시킨다. 치매 교육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네. 치매 교육이 뭐를 가르치는 겁니까? 치매를 이제 치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증상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치매 어르신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교육인 거죠. 실제로 뭐 어디 시골에 일본 어디 시골에서는 치매 모의 훈련 우리 뭐 모의 훈련 같은 게 있는데 치매 모의 훈련도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실제적인 훈련도 하고 지금 잘 대응하는 거죠. 자 치매 문제 국가가 돌봐야 된다는데 국가가 책임질 수 있나요? 일단 책임이라는 단어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헌법에는 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질병이나 신체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보호하실 분이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무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책임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국가가 다 책임진다는 표현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으로 들릴 수가 있겠고 뭔가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선동적인 단어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국가에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국가가 또 해줘야지 치매와 관련된 굉장히 넓고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또 우리가 조정석에 앉아서 정책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들을 국가가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좀 더 신중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뭐 치매 외에도 사실은 이제 고령자들에게는 건강 문제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뒤에 나올 텐데 한번 보실까요? 예, 9988234 예, 이게 무슨 뜻인지 두 분은 혹시 아시나요? 예. 자 나오고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만 아프다가 생을 마감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약간 농담같이도 들리지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로서. 네. 일단 준비하실 거지 뭐 다방면으로 많이 있겠습니다. 일단 건강 준비가 가장 또 중요하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또 경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의외로 건강을 결정하실 때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지적인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또 노후 경제도 미리 설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가족과 또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족 또 주변의 지인들과 좋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시는 노력들도 미리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강 그리고 경제 관계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질병이죠.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검진을 꼭 받는 게 좋겠습니다. 특집 헬로 이슈 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 다음 시간에는 웰 다잉, 그러니까 잘 죽는 방법,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